네, 그래서 자, 생산업, 종론업, 방위업, 타격입니다. 자, 생산업, 자, 자, 생산업은 492쪽입니다. 밑에 셋째 줄입니다. 생산업은 말 그대로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과보를 낳는 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생연결의 찰나나 삶의 과정에서 과보의 마음이나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유익한 의도나 해로운 의도를 생산업이라 부른다. 그래서 업은 기본적으로 과보를 생산하죠, 그죠? 그래서 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생산업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입태의 순간의 생산업은 재생연결식과 업에서 생긴 물질을 일어나게 한다. 그렇죠, 그죠? 자, 이 물질이 새로 받은 몸을 구성한다. 삶의 과정에서는 다른 과보의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고, 감성, 성, 심장 초대로 하여튼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상속하게 한다. 생산업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르마리와 물질들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생기는 작용을 거듭하면서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다. 몸과 말로 짓는 일곱 가지 업은 행위가 완전히 끝나야 유익한 업의 길이나 해로운 업의 길로 확정되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업은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전 무슨 뭐 제가 읽는 작아서 그렇지만요. 기존 교주에서는 제가 그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다. 상자부 아비다마에서는 업과 업의 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으로 하면은 우리 그 중국어로 하면 업과 업도 길도자 있잖아요. 원으로 하면은 업은 깜마고 업도는 깜마 바타입니다. 바타가 영어로 패스입니다. 패스. 경상도 영어로서 뭘 알아듣겠습니까? 네? 패스. 이거 뭐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그 별명이죠, 그죠? 패스란 뭡니까? 바타나 똑같죠? 네. 네, 그럼 이 인도 유럽 옛날 인도 유럽에 대한 자체입니다. 그 똑같이 뭡니까? 바타 도고 도고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뭡니까? 업의 길은 뭡니까? 암마 바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중에서 업 도로 옮겼습니다. 자, 이게 뭔가면은 우리 경에 보면요,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우리가 업 도가 나타난 데가 됩니까? 십불선 업 도, 십선업 도. 우리는 그냥 십불 식선업, 식불선업 하죠, 그죠? 북방 번역에도 정확하게 보면은, 그건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식선업 도로 나타납니다. 아이, 그 불선업은 식불선업 도로 나타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니까야에 바로 깜마 빠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그러면 이제 깜마와 깜마 빠트가 어떻게 다르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깜마 빠트에 속하는 것은, 지금 업도에 속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거다는, 금단, 뭡니까? 물론 좋은, 비록 업도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뭡니까? 특히 불성업도를 지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열 가지죠? 십선업도, 십불선업도, 불성업도로 뭡니까? 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체험은 맨 마지막이죠? 탐의 진해이라 하잖아요. 원으로 보면은, 우리 정리를 간탐이라고 했어요. 간탐, 악의, 뭡니까? 치암 혹은 그릇된 개념입니다. 사견. 그죠? 사견, 지. 이렇게 합니다. 요 열 가지는 집불선업도입니다. 자, 이거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지으면, 뭡니까? 이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업이 한 생에, 우리가 매일서 막 줄여서 10억 개만 짓는다 합시다. 업을 10억 개 짓는데, 이 10억 개 중에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바로 10가지 있잖아요. 10불선업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겁니까? 10선업도는 좋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살생, 그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그죠? 물론 여기도 갖고, 이방가로 가면 괴로운 거죠? 누구 말하더라? 이런 뭡니까? 박테리아, 그죠? 숨 안 쉴 때도 그죠? 박테리아, 세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0만 마리 죽이고 그죠? 그럼 그게 다 없더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유방가 주소 같은 데 보면은
사진도 있잖아요.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좀, 또, 뭐, 수정하는, 저, 조그만한 좀 곤충 죽이는 게 이렇게 해서, 저, 점점 크게 해서 인간을 죽이는 거를 제일 큰, 물론 신은 우리가 못 죽이죠. 네. 저는 뭐, 신 갖고 구라치던데. 신은 못 죽이죠.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최고 큰 업은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저게 상식적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살생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뭡니까? 뭐, 변호사님들 오시고 뭐 그래야 되죠. 우리가 살생이 뭐냐? 저,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거 갖고 있잖아요. 그죠? 때려갖고,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전치 일주 하면은 보통 얼마 때립니까? 전치 2주. 그렇죠, 그죠? 전치 2주 되면은 얼마짜리? 그렇게 몇 개월짜리? 3주 되면 몇 개월짜리? 뭐, 하나가 풀어졌다? 또 몇, 그죠? 그런 기준이 있죠, 그죠? 그래 하다가, 뭡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뭡니까? 때렸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렇죠, 그죠? 죽으면 이게 뭡니까? 살인이죠. 맞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안 죽도록만 패면은, 우리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죽도록만 패면은, 그죠? 없도록 안 되는구나. 또 이상한 가르침 들이죠, 그죠? 그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근데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 죽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큰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서 있잖아요. 뭔가 이제 폭행이나 그 나쁜 걸 해서 저 상대가 죽었다, 이라는 거는, 그죠? 이제 살생에 들어가고, 그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악독한 짓을 많이 했으면 그게 있잖아요. 재생연결식 결정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선업을 했잖아요. 그죠? 큰 선업을 했잖아요. 많이 지었으면은 이것이 뭡니까? 악업을 또 이기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I don't know. 그렇게 뭡니까? 나중에 가면 북방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대지도론 같은 데 가면 뭡니까? 딱,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죠? 그렇지. 제가 벌써 여기 와서 한 10번 이상 이걸 했어요. 그냥 대지도론을 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억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체 지자인 부처님도 문을 걸어 닫고 면벽을 해서 안에서 깊이 사유를 하신 뒤에 대답을 하시는 주제다. 됐죠? 뭐, 일체 지자인 부처님도 그렇다는데 뭐.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어렵다 이러고 말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밝히는 겁니까? 대략적인 원칙 있잖아요. 원칙. 원칙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뭡니까? 우리 십선업도나 십불선업도 이거를 지으면은 이것은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업도라 부른다. 됐죠? 그죠? 그럼 이게 안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좀 업도에 비해서는 약하지요. 그죠?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또 그죠? 강탐, 악의 글쩍 견해. 이건 뭡니까? 강탐은 탐욕 일종이죠. 그죠? 근데 뭐 조금 탐욕을 부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나쁜 데 태어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결정하는 데, 이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영애씨 와서 선임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마음 하면 이렇게 있다고. 그죠? 악도 떨어진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거는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간탐. 아비짭니다. 그래서 탐욕과는 좀 구분해야 되고, 간탐은 그런 겁니다. 탐욕 중에서도, 아주 강한 탐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상식으로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 소유욕 있잖아요. 그죠? 소유욕을 강하게 들어간 거를 간탐이라고 그렇게 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봐서 그냥 뭐, 좋아하는, 그래, 소유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뭐, 미투 운동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전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죠? 악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불컥 좀 냈다고. 그죠? 성 한번 벌컥 냈다고, 벌컥, 성 잘 쓴 사람들 있잖아요. 벌컥 성냈다고, 재생연결식, 그게 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같이 목소리 너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게 한 겁니까? 악의. 아주 나쁜 그 의도 있잖아요. 저놈을 그냥, 그렇게 할 겁니까? 다
너를 죽이갖고 이렇게 뭡니까? 말도 그냥 사지를 갈기지. 그 다음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거에 뭡니까? 요런 의도가 재생인지 결정하겠죠. 난 좀 그래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그런 원칙을 갖고 살펴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는 무조건 뭐, 스님이니까 불교는 다 합리적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좀 엄밀히 해보면은 저는 있잖아요. 특히 업의 해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업과 갑의 해석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우리는 일반 생활하면서 있죠. 이게 내한테 아니 나쁜 이런 그 결과를 과거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 대충 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뭘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있잖아요. 딱 속으로 나쁜 의도를 딱 가면 아 요게 분명히 여기 나쁜 이제 과거를 가져오고 우리는 압니다. 그 불교 신자들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너무 착해요. 저도 좀 착한 편이지만 그죠? 남 못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착합니까? 아니, 뭐, 이분은 다 아는 분이야. 큰 선도 때리고, 아이고, 뭐, 절대려가지고 죽으면 때렸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구분하시겠죠, 그죠? 업과 업의 길을 차이. 여기서 업의 길, 업도, 까마빠타는 재생명 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 외에 거는, 그입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말로 짓는 일곱 가지는 행위가 완전히 끝나야 유익한 업의 길이나 해로운 업의 길로 확정되어 재생년 결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모든 업은 삶의 과정에서 과부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업도도 삶의 과정에서는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해서는 앞에 아직도 다음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돕는 업입니다. 돕는 업으로 옮긴 요거는 요렇고요. 자, 돕는 업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과부를 생산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다른 업이 과부를 산출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업이 고통스러운 업이나 즐거운 업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업이다. 아까 불란집의 부채질하는 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업이 위칸 생산 업의 기능을 수행하여 한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할 때 돕는 업은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 사람의 건강과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로운 업이 극심한 병에 걸리게 하는 생산업의 기능을 수행하면 돕는 업은 약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로운 업에도 돕는 업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좀. 역할을 하게 하여 병을 연장시키게 한다. 축생으로 태어날 때는 해로운 업이 생산업의 기능을 수행하면 돕는 업은 그 해로운 업이 악에서 해로운 업이 익어서 더욱더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로운 과보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수명을 연장시키는 등의 기능을 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방해업은 이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아, 방해업 역시 자신은 과보를 생산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다른 것이 과보를 산출하는 기능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좌절하게 하여 괴로운 과보나 즐거운 과보에 대응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업이 처음에 사였을 때는 아주 강하다 하더라도 방해하는 업이 그것과 정반대가 되면 생산업이 과부를 가져올 때 그 강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선업이 더 높은 세상에 재생하게 하려 할 때 방해하는 업이 끼어들면 그보다 더 낮은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산업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작용을 하려 할 때 방해업이 끼어들면 그보다 낮은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물론 그와 반대로 불선업이 대지옥에 재생하려 할 때 유익한 방해업이 끼어들어 소지옥이나 악의 등의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해업이 끼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업입니다. 파괴업은 자, 다른 약한 업을 눌러 없애버려서 익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업이 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간에 태어날 때 생산업이 긴 수명을 가진 기능을 했지만 삶의 과정에서 파괴업이 일어날 때 뭡니까? 파괴업이 일어날 때 아닌 죽음을 맞게 할 수 있다. 제가 무시무시한 비유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죽을 때 처음에 나쁜 업이 작용하여 악처로 떨어지는 표상이 나타나더라도
선업이 나타나서 그 악을 파괴해버리고 선처의 표상이 일어나게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리사회들은 이 파괴업은 눈이나 귀 등의 감각기능을 제거해버려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되게 할 수도 있으며 성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대죠, 그죠? 그렇게 업이 과부를 가져오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뭡니까? 일체지장의 부처님도 어떻게 하시다 그랬어요? 문을 걸어닫고 연극을 해서 한참을 좌정해서 사유를 하신 뒤에 대답할 수 있는 주제라고 들어있었는데, 됐죠, 그죠? 여기서 밝히 그런 겁니까? 큰 원칙입니다, 그죠? 이 원칙만 가지고 우리는 많이 좀 편해지죠, 그죠? 우리 주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이 원칙을 적응시켜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죠, 그죠? 저는 그래서 많이 해결됐어요. 많이, 이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원칙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 띠까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그, 거기니까, 아마, 시간 관계 상, 요 밑에 부분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제, 그, 몇 가지, 뭐, 논의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